여러분 교수 교수입니다. 한 달 동안 조금씩 사서 모은 한 달 하울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생일 주간이라 생일 선물로 선글라스를 하나 샀는데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젠틀 몬스터. 벌써 이거 제주도 가서 많이 사용했어요. 실제 언박싱은 아니라는 점. 이런 선글라스예요. 그냥 이런 핏이거든요. 이렇게 옆모습은 이렇게 광대가 좀 있어서 광대가 좀 가려지는 디자인으로 이거 무난한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여기는 이렇게 심플하게 깨끗하게 빠졌고요. 젠틀 몬스터에서 사고 싶었는데 눈이 보이는 투명한 게 아니라 지금 되게 어두워서 약간 불투명한 선글라스인데 이게 좀 답답하게 보일 것 같은데 뭐 저는 햇빛 볼 때 가격이 249,000원. 신세계에서 사면 좀 할인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젠틀 몬스터는 할인이 없더라고요. 사고 나서 바로 제주도 가서 잘 썼는데 여기 부분이 눌려가지고 자국이 많이 남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맞췄거든요. 지금은 너무 눌리지 않아서 좋아요. 마스크하니까 선글라스는 좀 안 쓰게 됐는데 요즘에 눈이 아파가지고 선글라스를 구매했습니다. 요것도 선물로 받았는데요. 에스틸로더 향수예요. 꽃향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라일락이거든요. 여기 라일락 향이 나서 너무 좋아했는데 와 너무 예쁘죠. 열리는 것도 우와 이렇게 열려. 이 향을 너무 좋아하는데 선물 받았거든요. 진짜 라일락 향이 초반에는 진짜 생 라일락처럼 나고요. 좀 시간 지나가면 좀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향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선물 받았어요. 아 그리고 곧 장마잖아요. 제가 크록스에서 신발을 샀거든요. 롯데 아울렛 갔다가 너무 색깔이 화사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샀어요. 이렇게 마치 물감칠한 것 같이 우울한 장마 때도 이 색감 컬러 테라피 되라고 화끈한 컬러를 골라왔는데 이 네온 핑크랑 블루의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우둘두둘한 지압처럼 되어 있어서 장마 때 미끄러지진 않겠네요. 이게 발볼이 이렇게 넓어서 좀 이런 데일리 옷에 어울릴 것 같진 않은데 크록스에서 점잖은 데일리템 고르긴 어려워서 이렇게 재밌는 디자인으로 골라봤어요. 매장에선 블링블링한 참 이런 것들이 달려있어서 가격이 꽤 해서 단품으로만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참에도 예쁘겠다. 이번엔 제주도 갈 때 쓰려고 산 기내용 캐리어예요. 요즘 휴가철인데 여러분 어떤 가방 쓰세요? 저는 짐 없는 여행의 자유로움이 좋아서 이제 큰 캐리어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해외에 다니지 않아서 더 그런가 봐요. 백화점 가서 센터나이트랑 몇 군데 가봤는데 만다리나 덕이 제일 예뻤어요. 컬러 진짜 예술이죠. 쿨한 하늘색에 겉이 글리터 뿌린 것처럼 반짝반짝했는데 이 예쁜 게 왜 카메라에 안 나오지? 아무튼 요즘은 바퀴가 다 잘 나와서 이것도 스르르 스트레스 없이 잘 굴러가고요. 여행의 즐거움은 준비부터. 저 이 캐리어 사고 벌써 마음은 제주도에 가 있었던 거 있죠? 안에도 너무 예쁜데 노란색 포인트로 상큼하죠? 제주도 다녀와서 업로드하는 건데 진짜 잘 쓴 캐리어예요. 이게 제가 친구들한테 받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생일이라고 하면 다른 유튜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 뭐 사고 선물도 많이 받지만 저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이 현실적인 선물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에이솝. 카톡에 제가 다른 사람 선물 주려고 이렇게 찜해놨는데 제가 원하는 선물로 표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요거 줬는데 핸드워시 향 너무 좋아서 집에 있긴 한데 아껴서 쓰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거 들어왔으니까 팡팡 플렉스하면서 쓰려고요. 아 그 다음에 요거 제 학생이 준 선물인데 이게 오설록 티예요. 이거 제주도 가서도 레스토랑에서 물이 너무 맛있어서 뭔지 물어보니까 이거 제주 연귤 티라고 했거든요. 블렌드 티라 진짜 향이 좋아서 지금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요거 이제 물 대신 마시면 너무 향긋하고 좋아요. 기분이 리프레시 되고. 언박싱 하기 전에 요 몇 개 마셔봤는데 저는 오설록 삼다 꿀베티하고 제주 유채 앤 꿀티 이 향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아몬드 볼. 그 다음에 박스는 뭐지? 아 이거 무슨 향인가 보다. 향기 강하게 써있는데 아 와 찔렸어. 아, 요런 예쁜 유리병에 룸센트인가 봐요. 우리 집 강아지가 있어서 룸센트가 필요했는데 요거 너무 예뻐서 감사한 마음으로 써야겠어요. 조이센트 향 좀 맡아볼까? 와 되게 시원한 향이다. 향 너무 좋아. 여기다 두고 영상 찍어야겠다. 이번에는 쉽게 더플로 타오바오 주문한 제품들 열어볼게요. 예, 상하이가 봉쇄를 해서 한 두 달 전에 고른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장바구니에 넣은 것 중에 몇 개는 품절되고 이 남은 거 두 가지만 상품이 왔는데 이거 봐요. 이 봄에 입을 앙고라 느낌의 니트. 요거 지금 입기 너무 더운데 너 너무 늦게 와버렸다. 근데 너무 예쁘다. 올 봄에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한 니트가 유행이었잖아요. 가을에나 입어야겠어요. 요거 보석 단추에 약간 크롭 기장? 비어가지고 손을 못 쓰네. 이게 약간 무게감도 있고 퀄리티가 괜찮은데요? 근데 요거는 너무 더우니까 요거 이 잠옷 주문했는데 이거 거즈면 상하복 홈웨어거든요? 선인장에 핑크 코랄 너무 예쁜 홈웨어인데 제가 쉽게 더플로 그 타오바오에서 산 옷들이 다 너무 잘 입는 거예요. 다 해질 때까지 입었어요. 파자마는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도 구매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요. 여름에 쓰는 바디로션. 짜자잔. 이거 진짜 동남아 휴양지 가는 느낌 나는데 버바나 녹색당 버바나 이것도 이번에 겟했어요. 말해 뭐예요? 여름하면 생각나느냐. 녹색당 버베나가 제 정착템이었는데 한참 바디샴푸 안 쓰다가 다시 쓰게 돼서 기분 좋아요. 샤워할 때마다 향 때문에 상쾌하고 아침에도 레몬향이 잠겨줘요. 뭐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안 써보신 분 계시다면 정말 강추. 아 그리고요 강아지 옷을 하나 샀는데 남자지만 예쁘게 스커트 입히고 싶어서 요거 샀어요. 진짜 이쁘죠? 여기도 끈이 달려있어서 따로 하네스 안 해도 이렇게 산책시킬 수가 있거든요. 끈만 매서 자수가 너무 예쁘고 제가 자주 가는 가로수길에 반려견 용품샵이 너무 비싸서 좀 저렴하게 찾다가 골랐는데 만족스러운 옷이에요. 하늘색이라 시원해 보이고요. 이거 너무 두꺼울까봐 걱정했는데 딱 면이라 봄, 가을에도 입기 좋고 지금도 산책할 때 입히거든요. 겨울을 키우면서 청소가 진짜 늘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입히는 재미도 있어야죠. 네. 이거 강아지 끈인데요. 저희가 산책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끈이 아니라 옷으로 이렇게 묶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름이 되니까 이런 옷보다는 아예 끈이 더 시원할 것 같아서 이걸로 샀어요. 제가 끈이 노란색인데 프린트가 예뻐서 눈에도 잘 띄고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네스도 샀는데요. 이것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강아지 용품이 다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누가 선물 준 건데요. 오 미스트에 뭐 하나 더 있나 보다. 아 이거 세럼? 미스트가 아니라 미스트인가? 근데 이거 향 너무 좋다. 이 조이 센트? 아 향이 너무 좋네요. 그 룸 센트는 향 맡을 때마다 그 선물 준 사람이 생각나서 선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달바. 이거 예전부터 전 좋아서 잘 썼는데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미스트 뿌리면 되려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오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겨울에 잘 쓰는 제품이거든요. 미스트하고 이건 뭐지? 핸드크림? 뭐 이렇게 고급진 핸드크림도 들어있어요. 근데 향이 너무 좋다. 나는 인생 혼자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한 언박싱이네요.
여러분도 행복한 이번 달 보내시길 바라면서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